진짜 멋지다. 3697님. 아, 네. 취사병 출신 남편이랑 살고 있습니다. 요리 좀 하라고 하면 삽을 가져오라고 해요. 그쵸. 200인분 이상만 만들 수 있대요. 아, 레시피를 200인분 이상만 2, 3분 인분은 못 만들어요. 못해요. 못해. 아, 그럼 삽으로 이렇게 퍼서요? 막 아, 원래 군대에서는 그 하얀 색깔 그 취사병들 삽이 있어요. 아, 그러면은 그걸 삽을 소금 넣을 때도 삽으로 이렇게 네. 고춧가루 넣을 때도 삽으로 다 삽으로. 그러면 두삽 뭐 두삽 넣고 설탕 세삽 네, 넣고 그렇게 돼 있어요. 아, 진짜요? 레시피가 그래요. 네. 정말요? 한 삽에 몇 그램 정도 돼요? 잘 모르겠어요. 그건 못 가지고 취사병이 아니라 나중에 도경수 씨 나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네, 도경수 씨 나오면 그때 저희 또 나오면 되나요? 예, 예. 몇, 무슨 요일에 나오세요? 미리 스케줄 빼놓게 미리 알려주세요 저희. 네. 문자나 좀 제발 읽어주세요. 자, 익명으로 왔습니다. 우리 삼촌 특전사 나왔는데 보이스카우트 하는 6학년 조카가 삼촌보다 텐트를 더 잘 치더라고요. 특전사에서 치는 텐트랑 요즘 그 여쪽에서 치는 텐트랑 좀 다를 거예요, 많이. 그렇겠죠. 네, 그럼 자, 최민아 씨. 네, 최민아님, 제 신랑은 낙하산 메고 10번 이상 뛰어내렸다던데 번지점프에 올라가서 못 뛰어내리고 포기하더라고요. 여기 겁이 나는 거. 언제 점프 해봤어요? 저는 너무 좋아요. 좋아요? 스카이다이빙. 다시 한번. 야, 맞아. 그 순간에 그 리액션 못한 거 같아. 한 번만 더 해. 언제 점프 해봤어요? 너무 좋아요. It's 번지 점프. 어, 멋있어. 그거 해본 사람 처음 봤어. 심장을 갖고 있는 남자. 왜? 어떤? 오, 이게 다르잖아요. 어떤 느낌이 우리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뛰어내리고 뭐 이런 거. 그렇죠. 근데 뭔가 해야만 하는. 그렇지. 해야만 하는. 이건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번지 점프는. 그렇죠. 와, 진짜 너무. 번지 점프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잖아요, 막. 그러니까. 그럼 그게 너무 좋대. 몇 미터에서 뛰어봤어요? 저는 4,000 피트. 피트요? 거기에서 이제 스카이다이빙을. 스카이다이빙이래. 그냥 번지 점프가 아니래. 아니, 정복했어. 방지준 씨는 그냥 맥주나 몇 피트나 먹지. 아, 너무 웃기다. 자, 신지영님, 윤아님, 은영님 리액션, 내 리액션도 그래요. 혹시나 나중에 우리 홍기 씨 좀 뭔가 마음이 좀 지치실 때 네. 저희 둘 옆에 앉혀놓으시면 저희 한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. 저희 네. 뮤지컬 보러 가면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저희가 이런 리액션 해야 될까요? 관객들이 난리 나겠다. 끌려 나갈 것 같은데 우리. 네. 김주순 씨, 저도 공군입니다. 그냥 비행기 겁나 닦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비행기를 비행기를 닦는 보직도 있어요. 아, 달라요. 수리하는 병이 다 있죠. 와. 활주로를 관리하는 또 뭐가 있고. 육성오일님 군견병 출신인데 주위에서 자꾸 자기 집 반려견들 배변 훈련 좀 시켜달라고 해요. 군견병 출신, 군견을 관리하는. 아. 네. 그럼 걔랑 산책하고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? 이 보직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. 강아지 훈련시키고. 군견이 그 계급이 높으면은 아마 군견병보다 군견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. 아, 진짜요? 예예 예, 예. 와. 군견은 좀 그렇더라고요. 레벨이 좀 있어갖고 훈련받은 그 개들이기 때문에. 와. 배변 훈련. 야, 이런 걸 시켜달라 그럴 수도 있구나. 오. 9885님 예전 남자친구가 공군이었어요. 보직은 꽹가리병이에요. 왜? 비행기 뜰 때 새 쫓는 일을 했대요. 이런 모직도 있어요? 짱짜랑짜랑짜랑짜랑 와이! 짱짜랑짜랑 와이! 짜시! 아, 생각해보면 진짜 다 필요한 역할이에요. 그 비행기에 탈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게 엔진에 들어가고 아, 엔진에 그렇죠? 그럴까봐 네. 아니면 불화칠까봐 네. 엔진에 들어가서 맞아. 엔진에 들어가면 난리야 그러니까 또. 아~ 꽹가리병이었네요. 아, 근데 진짜 중요한 역할인 거 같아요. 중요한 역이다.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. 와, 꽹가리병. 꽹가리는 국거리 장단에 도망가는지 근데 이게 메인 자진몰이 장단에 부보직이었을 거예요. 아, 그렇겠죠. 이런 걸 하면 이제 뭐 상점 받거나 이러면 휴가를 약간 그런 거였을 거예요. 야, 군대 얘기를 왜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?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. 깔깔깔깔. 이 아니, 아니.